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1월 6일 새해 첫 주도 어느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초록 기분이 다분했던 암호화폐 시장, 어제 상승세가 오늘까지 이어졌을지 코인 360 페이지부터 살펴보시죠. 이어 화면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코인 360 페이지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짙은 초록빛을 띠는 코인들이 다수 눈에 띄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기분 좋은 일요일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약 2.7% 오른 3,89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이더리움 짙은 초록빛을 띠면서 7%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지금 라이트코인, 이오스, 트론 등이 지금 짙은 초록빛을 띠면서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는 하락세를 띄었던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도 오늘은 약 3%, 약 2%에 거래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수치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초록 랠리 이어가며 붉은빛을 찾기 거의 힘든데요. 상승 탄력을 받았던 암호화폐 시장 대장코인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3,900달러 선을 밑돌면서 3,87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4,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시험 중인데 이 기세라면 4,0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뒤이어서 이더리움 그래프 살펴보시면요. 최고점에서 약간은 내려갔지만 여전히 고점을 상회하고 있고요. 지금 약 5%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160달러 선의 지지선을 오가면서 테스트 중인데요. 이 기세라면 16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더리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뒤이어서 10위권 안 코인들 모두 이렇게 초록빛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라이트코인이 11%, 트론이 8%의 비교적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에도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하락하는 코인들 거의 찾기 힘든데요. USD 코인만이 0.12%의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328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주 주말 전과 비교했을 땐 약간은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1,300억 달러 지지선 확보 중이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0.9%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 보시죠. 거래소의 시장 상황도 초록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 10위 거래소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 대다수 거래소들이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1위의 자리에 지금 OKX가 올라서 있습니다. OKX 약 2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2위로 내려선 바이낸스도 약 20%의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3, 4위의 순위 변동도 있었는데요. 지금 3위에 비트제트가 랭크되어 있고요. 80%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 엘뱅크는 어제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70%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3위 비트제트와 4위 엘뱅크 순위를 탈환한 만큼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3위 자리에 오래 머물었던 후업이 오늘은 강보합세에 거래되면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렇게 초록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붉은빛을 띄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업비트에도 순위 변동이 약간 있어서 몇 계단 내려간 18위에 랭크됐고요. 지금 6%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빗썸에서의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빗썸에서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코인들이 대다수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현재 431만 9천 원에 거래되면서 430만 원의 지지선 거뜬히 방어해냈고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덕분에 시총 상위 코인들 모두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코인들 모두 1, 2%의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5%, 또 라이트코인이 10%, 트론이 8%의 강세를 보이면서 10위권 안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권 밖에서도 살펴보시면요. 네, 상승 흐름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 거의 찾기 힘든데요. 체인링크, 스트라티스, 에터니티 코인 등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모네로도 어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0.52%의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상황도 비슷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업비트에서도 반가운 붉은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하시면요. 어제장에 비해 0.28% 오른 431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더리움, 여기서는 약간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1%대에 거래되고 있고, 리플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론 역시 강세를 보이며 약 6%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어서 상승 행렬 이어가는 가운데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이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 5%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어서 에드토큰, 리퍼리움 등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네, 라이트코인 여기서도 10%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더루코인 약 3%의 하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장된 덴트코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약 5%대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초록 기분이 가득했던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시장에 전해졌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소식은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비트맥스 거래소의 CEO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미래의 새로운 현금이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기존 화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도 현재 현금이 없어진다면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헤이지는 타임즈와의 기사에서 기존 화폐의 끝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부가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시민들에 대한 자료를 침해하는 것이 이런 현금의 끝을 빠르게 다가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으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의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 약 5시간 전 10개의 각기 다른 지갑으로 약 90만 개의 이더리움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비트파이넥스는 이렇게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현재 최근 비트파이넥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체는 곧 진행하는 데이터 점검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파이넥스와 이더파이넥스가 오는 7일 7시부터 데이터 관리 작업을 위해 약 7시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는데요. 두 플랫폼의 모든 기능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은 계정 소유자라 하더라도 지갑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제 더의 이더리움의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는 이더노드를 인용해서 16일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노드 수가 852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소식은 짧게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코인데스크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은행이 새로운 합의문을 발표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해당주 화폐 정의에 속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주 송금법과 관련법의 적용 및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발표된 개정 전 발표문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화폐정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에 반면 새 합의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의 소식입니다. 대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플랫폼 내 리플 마켓에 트론을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루는 지난 금요일인 1월 4일부터 트위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비트루는 작년 12월 자사 플랫폼의 리플 마켓에 5개의 코인을 추가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트론을 추가했기 때문에 4개의 코인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4개의 코인은 이번 주 주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트루가 추가할 코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코인은 트론과 카르다노 코인이 꼽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코인 360 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새해인 2019년의 첫 주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